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배우분들 메이크업 작업에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30ml에 88,000원, 컬러는 총 8가지로 저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쿨바닐라 컬러를 선택했어요. 퓨처리스트는 건성분들의 인생템으로도 많이 꼽힐 만큼 얇고 촉촉하면서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 연출에 적합한 제품인데요. 얇게 발리는 만큼 커버력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다른 파운데이션들과 믹스해서 쓰기에도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바른 직후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바르고 3, 4시간 후에 파데 자체의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본래 피부의 유분기와 어느 정도 어우러졌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이래서 퓨처리스트 하나보다 싶었어요. 촉촉한 제품인데도 지속력은 꽤 높았어요. 다크닝이나 무너짐이 눈에 띄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피부 컨디션이나 기초 스킨케어에 따라 들뜸이 살짝 있는 정도였어요. 촉촉한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악건성인 분들은 기초 케어 단계에서 보습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라 커버력이 높은 고커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얇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성분들이라면 한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쓰기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퓨처리스트 저렴이로 많이 언급됐었던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10ml는 15,000원, 20ml는 38,000원에 출시됐고요. 컬러는 총 10가지로 저는 그중 옐로우 베이스 23호에 맞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어요. 전에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었는데 22호 피부톤인 저에게는 너무 밝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엔 베이지 컬러로 구매했는데 잘 맞았어요. 비글로우 또한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커버력은 퓨처리스트와는 비슷했고 더샘 광채 파데보다는 아쉬웠어요. 묽은 제형에 얇게 발리고 촉촉한 마무리감이다 보니까 심한 붉은기나 눈에 띄는 트러블 및 요철 등은 완벽하게 커버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바른 직후에는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팔자주름 끼임이 있었고 요철 부각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 외에 모공 끼임이나 다크닝 등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성분들보다는 건성분들께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악건성인 분들은 이거 역시 보습 케어를 잘 해주신 후에 발라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 리뷰 영상을 올렸던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10ml에 10,000원, 30ml에 20,000원으로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됐어요. 저는 그중 내추럴 21호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나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내추럴 라인보다는 쿨 라인을 더 추천드려요. 발림감은 부드러운 크리미한 제형으로 앞서 보여드린 퓨처리스트나 비글로우보다는 아주 살짝 되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퓨처리스트나 비글로우보다는 커버력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때문에 퓨처리스트 비글로우보다는 양조절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더 커버력이 높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결을 메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지속력 또한 좋은 편이에요. 이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데 그래도 다른 글로우 제품들보다는 광채가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라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눈에 띄는 주름 끼임이나 모공 끼임, 다크닝 등은 저에게는 없었고 본래 피부의 유분기와 잘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물 먹인 스펀지로 발랐을 땐 광채 느낌이 아주 뿜뿜했는데 이날 쿠션 퍼프로 마무리해줘서인지 평소보다는 조금 보송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으면서 촉촉한 제품이라 겨울용 파데로 추천드리고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마무리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타임 막론하고 파운데이션 입문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성분들은 웨지 퍼프나 쿠션 퍼프를, 건성분들은 물먹인 스펀지와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자면 퓨처리스트는 커버력은 낮지만 고급스러운 광채 피부 연출에 적합하고 비글로우는 다양한 컬러 쉐이드에 쫀쫀 촉촉한 텍스처라 깐달걀 같은 광채 피부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커버력이나 지속력이 아쉬웠습니다. 광채 파데는 퓨처리스트 비글로우보다 커버력은 높지만 두 제품보다는 아주 살짝 두께감이 느껴졌고 컬러 선택에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 제품 다 촉촉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이라 밀착력이 아쉬웠어요. 얼굴 바깥쪽에는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 더샘 제품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